제가 한 트레이닝은 테이퍼 템퍼런이라고 해서 테이퍼를 하는 기간 중에 그래도 템퍼런을 함으로써 내 다리에 마라톤 페이스가 어떤지 기억을 되살리는 그런 운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3마일 정도 워밍업을 하고 그때 페이스가 한 8분 44초 정도 나왔던 것 같은데, 그러고 나서 3마일을 마라톤 페이스로 달리는 겁니다. 아, 마라톤 페이스로 달리는데 내 원래 계획은 8분 10초가 마라톤 페이스 계획이었는데 두들 잘못해서 7분 58초인가 9초인가 그래요. 그러고 나서 3분 쉬고 다시 이번에는 해프마일에서 10K 페이스. 그래서 나는 7분 45초를 목표로 해서 3마일을 뛰었습니다. 후, 힘들어요. 더군다나 오늘은 심박수도 평상시보다 높게 나오고, 아, 쉽지 않은 달리기였어요. 그래서 지금 대략 한 9마일 좀 넘게 뛰었죠. 이제 쿨다운 2마일 정도 가볍게 조깅 페이스로 뛰고, 내 생각에는 힘드니까 한 9분 정도를 뛸 겁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오늘 훈련 끝. 이게 효과가 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될지 한번 두고 봐야죠. 대회는 이제 오늘이 11월 11일이니까 열흘 남았습니다. 그래도 또 전날 그곳에 가야 되니까 사실상 9일 남았는데, 그 사이에 테이퍼 잘해서 실제 레이스에서 지난번보단 좋은 기록 나왔으면 좋겠어요. 지난번에 3시간 40분이었는데 데이터를 아무리 뒤져봐도 맥시멈 잘하면 맥시멈 5분 PR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모든 거는 그날 상황이 따라 어떻게 될지 모르죠. 바뀔 수도 있고 그대로 결과 예상대로 나올 수도 있고. 자, 아무튼 이제 일주일 동안 또 어떻게 해야 될지 또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다시 이제 쿨다운 러닝 들어가겠습니다. 한 가지 오늘도 기록으로 남기고 싶은 거는, 달리기 시작할 때 온도가 48도, 지금은 한 50도 정도 되려나? 근데 처음 시작할 때 옷을 입고 뛰었어요. 옷을 하나, 셔츠를 하나 더 걸치고 뛰다가 중간에 벗었는데, 실제 대회에서는 지금 긴팔을 입고 있었는데, 긴팔 안 입고 반팔 입고 팔토시를 한 다음에 뛰다가 위에 걸친 옷을, 버리는 옷을 벗어버리고 뛰면 될 것 같아요. 생각보다 비가 오지 않는다면 맑은 날씨가 예상되는데, 가볍게 입고 뛰는 게 괜찮을 것 같아요.